안녕하세요. SKTV 전지적 일본 시점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 중국, 홍콩, 일본 4개 국가의 동아시안컵 축구대회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데 12월 15일 일요일 한중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과는 한국이 중국을 1대0으로 물리치고 승리를 했습니다만 중국의 아주 난폭하고 비신사적인 플레이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합니다. 일본도 12월 10일 중국과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는 하였지만 중국팀의 난폭한 경기로 일본 신문들이 일제히 중국팀의 난폭한 경기 매너를 소림축구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비판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12월 18일 한일 결승전에서 만나는 팀이라서 그런지 이와 관련 12월 16일 일본의 인터넷 스포츠 보도 매체인 풋볼존에서 중국 한국전에서 소림축구재현 한국 격투기를 하는 것인가 라고 규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일본 반응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축구의 나라가 소림 축구를 비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를 비판하기보다는 자신들이 한 것에 관해서는 어땠는지 생각해봐라. 일본전에서도 같은 레벨의 플레이를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일본전이 되면 여하튼 투쟁심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지? 도찐 깨진이다. 민도의 낮음이 나타난 시합이었다. 세계로 타전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인지? 그들이 축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지? 여하튼 최하 수준의 경기를 이어갔던 양국이었다는 것이 내 느낌이다. 소림사 축구 대 태권 축구. 내년부터는 무도장에서 해라. 일본 축구협회나 모리아스 감독이 일본전에서의 중국의 난폭한 플레이를 문제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플레이가 반복되었다. 일본 팀이 엄중 항의를 해야만 했었다. 약한 팀에 승리해서 만족하는가? 한심한 협회와 감독이다. 그건 일본전 때 옐로우 카드로 끝났기 때문에 또 같은 짓을 한 것이겠지? 중국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니까 일본도 더욱더 항의를 해야만 하고 몸으로 부딪히는 정도의 항의의 기분을 보여주었으면 싶었다. 오카가 감독으로 있었을 때에는 엄청 광분을 했었는데 이번 감독도 좀 더 열정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한국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만큼 결승전에서 정정당당하게 해주겠지? 기대하지는 않지만요. 잘도 말하는군요. 일본전에서는 태권 축구 엄금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선수는 달려가서 몸으로 볼을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발을 뻗어서 볼을 대려고 하는 느낌이고 어딘가 아마추어 축구 선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중국 리그에서는 큰 돈을 들여 유럽에서 선수를 데려오고 있지만 자국 선수의 수준은 아직도 많이 모자라는 것 같다. 소림 축구의 본보기가 태권 축구라는 것은 모르는구나. 중국은 아시아 내에서의 비판이지만 저 나라 한국은 유럽에서도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지 않고 뭐든지 남 탓을 하는 저 나라야말로 반성해야 한다. 피퍼는 이런 위험한 플레이를 비롯하여 불공정한 플레이 전체에 대한 페널티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고의로 스파이크의 안쪽을 보인 반칙은 개인적으로는 레드카드로 즉시 퇴장과 게임 단위 협회의 국제대회 출장 정지 처분 정도로 엄격하게 처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축구를 보면서 가장 흥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위험 플레이와 지나친 넘어지기 연출이다. 중국 선수도 그렇지만 네이마르 같은 얕은 배에도 구역질이 난다. 한국을 상대로 할 때의 시합은 이 정도로 하는 것이 딱 좋지 않습니까? 자신의 한 짓은 모르는 척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잘도 기사를 쓰는 것이라면 질려버립니다. 중국은 축구만 이렇게 시합을 하지만
한국은 모든 협의에 있어서 거칠은 플레이를 당연스럽게 할 겁니다. 일본 선수 여러분, 의미가 없는 시합에서 부상당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까지 정색을 하고 나오는 것은 어느 의미로 무섭다. 자신들이 한 것은 잊어먹은 것인가? 정말로 자신들이 해온 것과 이번에 당한 것을 차별화하고 있는 것인가? 여하튼 그것도 재능이다. 정말로 대단하네요. 역시 한국은 아닌 것 같아요. 심판은 중국 및 한국에게는 엄격한 카드를 뽑지 않으면 그러는 사이에 선수 생명을 빼앗는 선수가 나와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기 전에 옐로우 또는 레드 카드를 뽑아 제대로 된 축구를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뉴스를 보면 차이나나 코리아 모두가 라고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역시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 시합 종료라는 것은 가장 걸맞지 않고 상관이 없고 또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데다가 마음에도 절대 새길 수 없는 것이겠죠. 양국과 일본, 육지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정말로 다행입니다. 과거 우승컵을 발로 밟아서 대회의 이미지를 나쁘게 한 한국이 발로 되돌려 받은 느낌이네요. 금후 양국이 어떠한 시합을 계속할지는 모르겠지만 국제축구연맹이 압력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일본 반응이었습니다. 동아시안컵의 대회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한일 결승전이 12월 18일 수요일 7시 30분에 벌어지니까 우리 모두 함께 응원하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한일전 승리를 기원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